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잠시 후 행사가 시작되겠습니다. 본부 총재단과 지역 총재단께서 입장하시면 산이 일어나셔서 모두 큰 박수로 열렬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석 총재님과 총재단이 곧 입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중앙팔각회 창립총회 식순 행사 진행을 맡은 세계무술총연맹 부총재를 맡고 있는 윤병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사단법인 대한민국 팔각회 서울중앙창립총회 행사를 개최하는 박서구 초대회장으로부터 개회 선언과 개회 타종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사단법인 대한민국 팔각회 서울중앙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여기서 개회 타종을 드리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사선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한 것은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대국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신조 목사님 있겠습니다. 우리는 평화 통일의 깃발이 된다. 우리는 평화 통일의 깃발이 된다. 우리는 자유수호의 횃불이 된다. 우리는 자유수호의 횃불이 된다. 우리는 사회봉사의 얼음이 된다. 우리는 사회봉사의 얼음이 된다. 이어서 박영길 총무이사께서 장례 강론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 통일 길로 전진한다. 하나, 우리는 직업의 긍지를 가지고 근면 성실하며 타의 모범이 된다. 하나, 우리는 상호 존중과 신뢰로서 상부 상조하며 우위를 존중케 한다. 하나, 우리는 경제, 문화, 사회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국가 발전에 동원한다. 참석하신 총재단 및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국의 평화통일
탈락인이 앞서자는 슬로건으로 2006년도를 이끌어가시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활각회 김영석 총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과보고는 조직위원장이신 주창모님께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활각회 서울중앙회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랑스러운 활각회를 이끌어주신 김영석 총재님과 총재단 박 지회장님께 이 자리로 감사를 드립니다. 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 서울중앙회가 조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2006년 10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서울 활박회 협회에서 이번 대한민국 활박회 서울중앙회는 대한민국 활박회 중간에 가여 서울중앙회장 동선을 통하여 만장일치로 박서구 회장님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서울의 동문이신 남종영 군과 사단법인 대통령님께 김종두의 회장에 50여분의 사단법인 회장님께서 참석하였으며 박서구 회장님을 만장일치로 출하게 되었습니다. 박서구 회장님께서는 40평생 무술인으로서 외길 인생을 살아오셨으며 세계무술경호연맹 총재이시고 세계경호연맹 총재이십니다. 세계로 무술인들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오신 박서구 총재님을 서울중앙팔각회 회장님으로 모시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10월 26일 안장하신 팔각회 임원님을 모시고 서울중앙회 팔각회 창립식 및 대장 취임식을 거행하게 되어 이에 보고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무총장 안명원입니다. 존경하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팔각회 서울중앙팔각회 회원 여러분, 창립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사단법인 대한민국 팔각회 서울중앙팔각회 창립식에 축하해 주시기 위해 많이 참석해 주신 내외인 여러분과 우리 팔각 회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창립총회 행사를 승리 예측해 주시고 환영해 주신 서울중앙팔각회 회원 여러분과 또한 관계자 여러분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115번째 단위인 서울중앙팔각회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위원장 등 초대회장이신 박서구 회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취임하시는 서울중앙팔각회 박서구 회장께서 회장 취임 선서를 하겠습니다. 본인은 서울중앙팔각회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사단법인 대한민국 팔각회의 목적과 신조, 강력을 성실히 실천하고 본회의 정관을 준수하며 회원 사원과의 인격적 존중을 바탕으로 침묵과 우애를 가지면서 본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5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팔각회 서울중앙팔각회 회장 박석우. 767호 사단법인 대한민국 팔각회 서울중앙팔각회 회장 박석우. 열 사단법인 대한민국 팔각회 정의상 제34회에 의거 서울중앙팔각회 2006년도 회장으로 선정한 2006년 10월 25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팔각회 총재 김명석. 예의가 김명석한테 대표를 배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총재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는 꽃다발과 선물
응답을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아들 부부한테 환영을 해주시라고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데 충분하고 먼저 환영해 주시라고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팔각회 본부 총재님 임원과 내빈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초대 서울중앙팔각회 회장으로 초대된 데 대하여 본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팔각회에 끊어나가는 회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나라의 행복과 건강만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2000년 10월 25일 대한민국 팔각회 서울중앙회 회장 박서구 사랑은 너무도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지금부터 41년 전 판문점 팔각정에서 하루속히를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우리 김대리 앞장서야 되겠다는 한결같은 나라사랑한 마음으로 결성된 단체가 바로 대한민국 팔각회입니다. 어느 단체 어느 누가 감히 팔각회를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만찬식을 통해서 훈훈한 동편을 나누고 민간 사별관으로서 국위를 선양하고 돌아왔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앞으로 본부에서는 팔각 복지재단이 실무파악을 물색 중이며 또한 세계로 나아가는 팔각회와 되도록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모든 일을 추진할 것입니다. 떠오르는 사회의 태도와 같이 우리 팔각회는 세계를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조항조각의 참여를 축하드리며 이만 진사에 간과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기대요 반갑습니다. 저는 만 소개해드려 평생을 미술을 하다가 이렇게 나이만 먹었습니다. 국내 최대 지도의 순수 포용 민간봉사단체 양국화학회의 창립의 목적인 자유투구와 세계평화 조용히 해왔다는 것은 화학회 위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125개의 지역 지회와 1만여 명의 회원을 가진 파각회가 드디어 대한민국의 관문이며 산진인 서울중앙파각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초대 서울중앙회장으로 초대된 박서구 회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파각회인 기관본부가 믿으시고 서울중앙파각회가 끌어당기는 양바퀴가 되어 굴러간다면 파각회가 명실공히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우뚝서는 민간 봉사단체로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내 정세가 아주 불안합니다. 북한 핵실험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위기감, 이럴 때일수록 파각회 전 가족은 파각회의 정신으로 뚫고 뭉쳐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늦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기온이 아주 보내지 못하고요. 건강에 유념하시고 하늘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참으신 기준 여러분, 지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울산 새울산 파각회와 결은 조인식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서울중앙팔각회 박서구 회장님과 울산지구 새울산팔각회는
현대 활락회로서 온도관 우애와 의리를 가진 회원단체입니다. 서로 사인을 하겠습니다. 예, 조윤석 교환, 예. 자, 다 같이 큰 박수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중앙방학교와, 내 국가를 지금, 경상방학교와, 현재 정을 가지고, 앞으로, 본부, 총재님 지켜본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처음으로 맺어진 팔각회의 행계로서 열심히 그리고 분발해서 우리 총재님 이하 모든 총재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새로운 단체로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툼한 봉투를 떠나는 걸로 봐서 네, 세울산 팔각회와 서울중앙 팔각회의 우정은 더욱더 깊이 쌓아가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많은 행사하시느라 오랫동안 많이 기도했습니다. 다음은 회가 대창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행사를 축하해 주시고 또한 봉사금과 백내금을 보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석 총재님, 김기현 39대 총재님, 백국정 법인이사님, 한태연 상임부총재님, 정향선 부총재님, 우상석 부총재님, 장대익 부총재님, 이영철 부총재님, 강행자 부총재님, 김봉남 부총재님, 김숙정 전 법인이사님, 박정호 법인 강사님, 반용헌 사무총장님, 황기숙 사무부총장님, 송순선 재무부총장님, 정수회 재무부총장님, 한명자 전 부총장님, 정인순 장의원님, 강하자 장의원님, 이상웅 장의원님,
김재호 송계지역대표, 김순재 송계지역대표, 김영희 송계지역대표, 이성아 송계지역대표, 김옥자 분과위원장, 김형두 분과위원장, 최승임 운영위원, 윤영진 분과위원장, 한국팔각회, 문화예술팔각회, 중앙여성팔각회, 사하팔각회, 중구팔각회, 서구팔각회, 동구팔각회, 선지여성팔각회, 동백여성팔각회, 세부산여성팔각회, 미래여성팔각회, 거제팔각회, 해송여성팔각회 분과위원장님들이 모두 이렇게 참여해주시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화환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계전통공수도연맹회장 서상호, 세계경호경구 대구본부장 재해철, 대한민국 팔각회 총재 김영석, 대한민국 팔각회 전 총재 친목회장 최경석의 대원인도, 대한민국 팔각회 울산광역시지부 총재 호산신명수, 가수 배희로, 대한청소년무술연맹 울산중앙본부 위원장 이상모, 경북세계무술경호연맹 중목본부장 김덕수, 대한지역공사사장 공민대, 가수 최윤아, 고봉정보통신고등학교 교장 김상호, 세울산팔학회 장애회장 조윤혜, 세울산팔학회장 제대봉의 대원일도, 국회의원 김혁규, 국회의원 박근혜, 국회의원 박익태, 국회의원 이주영, 양구천 육군대장, 제2군 사령관, 예정우 과학박사, 경남대학교 총장 박재규, 시흥시장 이현수, 경남도청 행정부지사 동창석, 전 해군 교육사령관 한상기, 네, 그리고 공상을 보내주신 분들을 다시 더 소개하겠습니다. 고평자 부총장님, 김영수 홍보자문위원님, 이승배 재무총장님, 제주 한라팔각회 여성팔각회 회장님과 이원일도, 제주 탐라팔각회 여성 회장님과 이원일동이 공수하는 보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축전되어 있으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이것으로 전달 및 보내주신 분들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종합팔각회 창립 총회를 마치는 폐회 선언 및 타종을 박수고 회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사단법인 대한민국 팔각회 서울중앙회 창립식 및 회장 취임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륙대 우리 단교 출신의 우리 박수고 회장께서 정말 파워풀한 사람이고 우리와 시기가 있는 최고의 멋진 남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서울중앙팔각회 총립에 정하여 우리 많은 서울중앙팔각회 임원과 대원들께서는 우리 김영석 본부총리를 비롯한 각 지역 총회장과 많은 임원진들 관우면 사무총장님과 우리의 모든 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회원들 전부 다 일어나서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큰 뜻을 올리겠습니다. 큰 인사로 예, 우리 오신 분들 다 해주시오. 우리 서울 장례총회 우리 이분들 전부 다 함께 나가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사회님께 서울중앙팔각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창립하기까지 제 4단 법인 대한민국 팔각회 어찌 주상본부 우리 김영석 총재님께서 정말 수고해 주셨습니다. 항상 나라와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 상승된 팔각회 되었으라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우리는 평화, 통일, 자유수도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앞장서라는 팔각회이 되시라 다시 한번 더 창립을 축하드리며 우리는 이제는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쾌락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남 모든 대한민국 탈락해 39대 국회의원 김기련 총재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중앙 탈락회의 발전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탈락회의 발전과 중앙 탈락회의 발전을 예! 우리 탈락회 축하 잔치 날입니다. 저 먼 곳에서 오신 많은 우리 기빈들 정말 반갑고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오늘은 2부 순서는 정말 멋있는 가수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팔각계 울산지구의 신명숙 총재님이요.
카멜레온이십니다. 정렬의 미남가수 담대 황태자. 자, 국민의 가수라 그러죠. 자, 남은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은 마이 마음을
남자는 한 번을 믿어 Thank you.
전부 다 손을 다 같이 모으십시오. 예. 예, 우리 대한민국 팔각회 서울중앙팔각회 창립을 기념하는 새 출발을 위한 케이크 절단이 있겠습니다. 만지찍을 한다. 자, 우리 저 크게 우리 계신 분들이 더 크게 우리 박수로 맞이해줍니다. 자, 영광과 한의의 순간을 오늘 칼로서 절단하겠습니다. 예. 케이크 절단을 제일 마지막에 한 줄 아시겠죠? 우리 총재님이 가시면 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부산, 거제, 제주 분들이 늦게까지 참석해 주신 우리 팔개케의 의리와 신의 그리고 하하가 우회의 그 오늘 장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하루고 오늘이었습니다. 자, 우리 총재님 크게 화이팅 해주시오. 우리 조항 팔각회 무한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